친환경 람보르기니 신형 아벤타도르 연비 높인다. 슈퍼카라도 친환경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순 없다. 람보르기니가 아벤타도르의 2013년형 모델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. 최근 스위스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터앤스포츠는 신형 아벤타도르에 채택될 신기술이 담긴 람보르기니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신형 아벤타도르는 가변기 통정지와 공회전 방치 장치를 장착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대폭 적용해 구형보다 연료 효율성을 최대 20%나 개선할 예정이다. 연비는 기존 약 5.8km/L에서 약 6.5km/L로 향상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98GKM에서 370GKM로 감소한다. F1 머신에도 적용되는 가변기 통정지 기술은 부하가 적은 주행에서 실린더의 동작을 멈춰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폭스바겐 그룹은 이 기술을 산하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다. 공회전 방지 장치는 반응 속도를 개선한 슈퍼 개피시터와 결합해 빠른 시간 안에 재시동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. 또 서스펜션을 튜닝해 승차감을 개선하며 새롭게 개발된 탄소 섬유 재질의 바디 킷을 장착한다. 현지 업계는 2013년형 아벤타도르가 오는 9월 개막할 파리 모터쇼에서 베일을 벗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